살균 제거뿐 아니라 염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주겸찜질. 이 좋은 시간에 요게 또 빠지면 서운하죠? 오! 이게 주겸결아! 와! 제가 제대로 느끼려면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같이 익을 것 같아, 계란이랑. 어머니, 아버님, 계란 드시러 같이 나오셔요. 이 주겸 계란 드셔요. 역시 찜질의 마무리는 요 시원한 식혜와 계란 아니었어요. 식혜 한 모금에 주겸 찍은 달걀 한 입이면 이곳이 바로 지상낭원! 이 좋은 걸 이제야 알다니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요. 이제부터라도 부안 소금 애정할 거예요. 아, 왜 그 먹 없어지는 거 이게? 아니, 뭐야!